안녕하세요. 하이의 TV 주인장 하이 아빠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 중에 일부러 여행을 참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화성시에도 꽤 많은 여행지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고 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유명한 곳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곳, 중복적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곳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관광학을 좀 전공하긴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여행을 갈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성시를 여행할 거니까 화성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겠죠? 화성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마다 다 비슷한데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문화관광 탭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자, 화성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는 모두 이렇게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아주 작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따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도 단위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정보들이 있는데요. 뭐 여행 일수에 따른 추천 일정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추천 여행, 당일 여행, 1박 2일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또 주제별로 또 추천 일정 등 다양한 관광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관광책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 신청을 하면은 무료로 관광 지도랑 관광 안내 책자 등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저희는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지도랑 안내 책자 한 권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해요. 여기 화성시 관련돼 가지고 뭐 제부도, 전국항, 국화도, 화성시 관광 안내 지도, 매양리 관련된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안녕. 자, 여기 보이는 곳이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윤건릉입니다. 사도세자 정조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의 능이 윤건릉이라는 사실과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공원이 아닌 조선의 왕릉이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반입금지에 대한 안내문도 붙어 있고요. 매표소를 보시면은 뭐 관람 요금은 1,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또 화성시 주민은 50% 할인이 돼서 500원이면 입장할 수가 있어요.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관람 자체가 무료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날은 매주 월요일이네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도로 윤건릉의 모습을 봤는데요. 지도상 오른쪽이 바로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합장묘가 있는 윤릉이고요. 왼쪽이 정조와 효의 왕후의 합장묘인 건릉입니다. 저희는 주로 윤릉을 먼저 갔다가 건릉 쪽으로 돌아서 나온 코스로 많이 가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윤릉인데요. 바로 조선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와 흑영궁 홍씨 헌경왕후를 합장한 묘입니다. 자, 우측이 월호라고 해서 그 재앙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왕처럼 한번 이쪽 길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사후에 사도라는 시호를 받고 후에 아들 정조에 의해 장원세자의 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99년 왕후로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사도를 보셨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겠죠.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한중록을 소개하던데 바로 해경궁 홍씨가 쓴 사도세자의 이야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건릉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새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오면은 정말 조용하고
한참을 걸어서 건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곳이 경주와 소의 왕후 김씨를 합장하여 모신 건능입니다. 윤능에 비해 조금 소박해 보이죠. 경주의 효심이 대단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성시에서도 매년 10월 윤건능 일대에서 경주 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효문화제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윤건능을 돌아보는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또 아이들한테는 역사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주말이나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스인 용주사로 가볼까요? 용주사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윤건능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기하불사의 공덕이라고 해가지고 기하 한 장에 뭐 소원 같은 거 빌면서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 사업 번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하하. 아, 쑥스럽습니다. 용주사 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때 지어졌던 사찰이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경기도 양주에서 이곳 화성으로 옮기면서 능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다시 이렇게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용주사라는 이름이 낙성식 날 정조가 꿈을 꾸었는데 용이 요의지를 물고 승천했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국 5귀종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귀종소라는 게 승려들의 생활을 감독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규모가 꽤 크고 역사 깊은 사찰 같습니다. 사실 저랑 하이 엄마는 무교인데요. 하이 엄마가 꼭 어딜 여행 가면 그 지역에 사찰을 가는 걸 좋아해요. 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유명한 사찰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 저도 어딜 가면 괜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종교 시설이다 보니 이곳은 조용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와 정조에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 두 곳을 돌아봤는데요. 자연 풍광도 좋고 역사 공부도 되고 진짜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 겸해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이곳 윤건능과 용주사 주변에는 먹자거리도 있는데요. 그곳에 맛집들도 많아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돌아보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다 하면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꽉 찬 하루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대로 다섯 군데를 돌아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적인 여행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의 주인장 하이아빠였습니다.